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른 비전의 김영대입니다. 이번에 그 아이스튜디오 라는 제품을 가지고 3D 스마트 TV 적용 기술 시범 사업을 참여하게 돼서 아주 좋은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그 사업을 하는 부분은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런 아이스튜디오 방식에 의해서 발표를 하고 그 발표를 녹화를 하고 녹화를 해서 다시 그것을 사용해서 쓸 수 있는 그 교육 컨텐츠 제작 시스템을 가진 녹화 서비스 및 그것을 그 무들이나 교육 플랫폼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다시 팔거나 가르칠 수 있는 형태를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대부분이 개발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서 있는데 특히 이번에 저희가 키오스크 같은 그 플랫폼을 만들고 거기서 녹화하고 또 서버에 올리는 서비스에다가 이제 다시 그것을 그 원격으로 할 수 있게 하는 이제 서비스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그 녹화해서 플레이하는 것도 있지만 녹화하지 않고 실시간으로 이것을 보내는 서비스를 하는 그런 그 솔루션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여러분에게 이제 발표하는 저희 최근 기술 개발 제품은 이렇게 그 3D VR 지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3D로 가상 공간에 이제 강사 저하고 또 이 가상 모니터를 같이 넣어서 이 노트북 화면이죠. 또 제가 지금 그 하고 있는 그 이런 환경, 제가 이런 그냥 간단한 제 사무실에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노트북에 있는 여기 있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화면에 이렇게 나오게 돼서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것을 통한 것이 지금 원격으로 스카이프를 통해서 가게 함으로써 프레젠테이션 원격 강의가 가능하게 되는 그럼으로써 발생하는 새로운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기술 개발 제품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3D VR, 3D멘션을 한 공간 안에서의 그 VR, 그 강사와 강의 자료들을 합성해서 만들어지는 기술에 의해서 새로운 그 프레젠테이션 컨퍼런스, 지금 컨퍼런스는 페이스투페이스 컨퍼런스였는데 반해서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어떻게 스카이프나 우리 하고 있는 그 채팅 윈도우에서 할 수 있게 되느냐 하는 새로운 방식의 특허를 저희들이 갖게 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이 녹화 사업뿐만 아니라 원격 프레젠테이션이 굉장히 커지는구나 이렇게 보고 오늘은 특별히 그 정부 과제로 했던 이 소위 그 3D TV 사업 즉 3D 기술 가상 공간에 3D로 붙여서 만약 단말이 스테레오스코픽이 되면은 두 개로 내보내고 아닌 경우에는 하나로라도 내보내지만 그 안에 베이직한 기본 기술은 3D다. 또 그것을 스마트 TV에 그걸 적용한다 했는데 지금 스마트 TV라는 것은 사실 과거의 그 셋업박스를 가진 TV가 아니라 스마트 TV 안에 우리가 안드로이드다 혹은 iOS 같은 것이 담겨져서 거기서 이제 TV를 보는 것인데 거기에 보이는 서비스 개인들이 거기다 올리는 그 기술 적용 시범 사업으로 중에 하나로 여기 있는 것처럼 저희가 직접 이렇게 그 3D VR 테크놀로지에 의한 화상회의를 이야기하겠다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의 그 화상회의 제품이 있습니다. 이렇게 스카이프 우브도 있고 웹엑스라는 것도 있고 폴리콤이나 시스코에서 나와 있는 그런 그 제품들도 있는데 이 고가의 그 텔레프리젠스 시스템들 프레젠테이션 하기 위해서 하는 솔루션에 불행히도 한국에서 전 세계 시장에 내놓을 만한 이러한 그 제품이 없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 거꾸로 이들 제품에 저희가 그 탑재를 시켜서 더 효율적으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또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된다. 기존의 무료의 스카이프에 여러분에게 지금 보이는 같은 이런 장면을 볼 수 있다 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스카이프에서 사람 얼굴만 보였다가 또 조금 이제 그 어드밴스 버전에서는 노트북 스크린을 보였다 하면서 이렇게 복잡하게 스위칭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저처럼 이렇게 바로
강사가 크게 해서 여러분의 눈을 보면서 얘기도 했다가 또 화면이 이렇게 커졌다가 하는 것을 원터치로 일어나게 하는 새로운 방식의 기술을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또 이것을 그냥 그 일반적으로 지금 그 시스코나 폴리콘 같이 고가의 장비를 써서 할 때에는 여기처럼 그 강사가 여기서 발표하는 분이 이쪽 화면에 들어가고 또 이쪽에 노트북에 있는 그 화면이 왼쪽 화면에 가서 두 개의 화면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일반 화상회의와 달리 텔레프리젠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화면을 보통 큰 교실에 할 때는 강사를 테레비에 프로젝터 큰 화면에 파워포인트를 보이게 되는데 이렇게 하는 방식들은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것처럼 만약에 제가 안 보이고 그냥 이렇게만 하고 오디오만 나오는 것을 몇 분씩 혹은 몇십 분씩 보이는 경우의 환경보다 지금 제가 보이는 것처럼 때로는 크게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하고 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렇게 좀더 작아지기도 하고 뭐 여기 제가 이제 버튼을 이렇게 누르고 있는데 작게도 할수 있게 해서 자유로운 그 강의를 함으로써 방송에 가지고 있는 카메라 스위칭 효과를 줄수 있는 기술, 카메라는 하나지만 여러 개의 효과를 낼수 있는 기술을 저희는 트랙리스 기술로 2004년도에 특허를 낸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웹엑스 같이 우리 웹이나라고 하는 것에 보면 다 이제 시스코나 그 애도비에서 하고 있는 걸 보면 발표하시는 분또그 듣는 사람들이 가 이렇게 보이게 되고 거기에 그 도큐멘트 쉐어링 파트에 파워포인트나 혹은 슬라이드쇼를 쉐어링하게 돼 있는데 반해서 이 제품을 우리 것을 쓰게 되면 그 환경 안에 이제 지금 여러분 보이는 것처럼 이런 방송이 그 화면에 나오게 된다. 그 스카이프, 웹엑스 혹은 그 캠테시아 같은 데 썼던 다양한 것들의 다 한계 상황, 즉 프레젠테이션 컨퍼런스가 효과적으로 되지 못한 것인 반면 이제 우리는 스카이프나 이런 데서도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런 화면이 만들어짐으로써 즉 가상 공간에 즉 이런 벽이나 지저분한 걸다 지우는 가상 공간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큰 화면으로 멋진 스크린에 3D 공간 안에서 자유롭게 애니메이션도 주고 마치 9시 뉴스입니다 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쭉 나가서 강의를 만들면서 할수 있는 새로운 프레젠테이션 방식을 스카이프를 통해서 화상회의하게 되는 새로운 특허 기술을 저희가 만들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그 강의를 그냥 서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게 되면 이 강사분께서 이렇게 그 화면을 보면서 강의를 하게 되고 여기 또 하나 그 화면만 있으면 거기다가 상대방을 보이면서 하기 때문에 화상회의가 저절로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5분이면 누구나 이렇게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5분이면 다 배우게 하고 또 이렇게 나가는 것이 실제 그 강의를 강의실에서 해도 이 제가 앉아 있는데 보지 않고 이 화면만 보는 것이 더 아름답게 된다. 그러기 때문에 강의실의 강의에도 이걸 썼을 때더 좋게 되고 동시에 이 강의가 돈을 들이지 않는 스카이프를 통해서 전 세계 어디든지 다른 교실에 보이기 때문에 강의실이 교류가 되고 또 양방향으로 스카이프를 통해 상대방을 보면서 하기 때문에 아주 효율적인 프레젠테이션을 원격으로 할수 있는 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셋업이 아무 교실에 들고 가서 설치만 하면 되기 때문에 30분 이내에 가능하게 되는 획기적인 방식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다양한 장면들을 제가 보이는 것처럼 전환하면서 보기 때문에 강의 집중도가 매우 높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방식에 의해서 스카이프에도, 우브에도, 웹엑스나 이런 커넥트 프로에도, 폴리콤이나 시스코에도 이 장비를 달면 그동안에 강의 효과가 떨어졌던 강의들을 이제는 현장보다 더난 강의를 원격지로 할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드디어 프레젠테이션을 하러 가서 하거나 프레젠테이션을 보러 가든 과거의 방식이 아니라 이제야말로 누구나 강의를 누구나 직접 어느 곳으로도 또 어느 곳에서나 할수 있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이제 강의를 큰그 강당에서 하면은 이 화면에 큰 스크린이 나가고 상대방을 테레비를 보면서 강의도 할수 있고 또 상대방에서는 교실이든 세미나실에서 이렇게 지금 여러분이 보는 이런 장면의 강의를 볼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이제 이렇게 장비를 만들었습니다. 이 아이스튜디오라는 박스에다가 이렇게 스탠드를 달고 두 개의 테레비를 걸게 하고 카메라를 달아서 그 완전한 시스템인데 단지 한 가지가 더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크로마키 부분이 들어가서 이것도 저희 과제에서 여러 가지 양산을 멋있게 어느 공간에서도 스튜디오를 할수 있게끔 만드는 것을 거의 지금 마무리해서 이 시범 사업을 성공리에 가고 있고 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그 회의실 같은 데는 카메라 하나 더 놔서 이게 다른 사람이 앉아 있는 걸 보게 지금 이제 제가 여기 있는 것을 하고 그이 위에다가 제목을 넣고 이쪽에 노트북이 나오듯이 이 앉아 있는 사람들도 찍고 그래서 앉아 있는 사람들이 화면 안에 같이 나오게 하면서 질문을 하면 보일 수 있게도 하고 또 이렇게 회의실 같은 데서도 양방향으로 앉아 있는 사람들도 보이고 또 거기에서 발표자도 보이고 밖에서는 이 스크린에다가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아, 이것은 저희가 시범적으로 개발 과정에서 한국의 서울 근교의 학교와 스웨덴 학교를 양방에 연결해서 지금 여러분 보신 이런 화면이 그쪽에도 보이게 이렇게 해서 수업을 아주 성공적으로 거리에 관계없이 이제 미국의 MIT 교육을 한국으로 한국의 카이스트 교육을 MIT로 다 원격 수업이 되게끔 만들었고 거기에 해당하는 출력 화면을 여기 잠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이제 그 화면을 보면은 그 안에서 이 뒤에서 강의를 하고 앞으로 쳐다보는 그래서 여기 스웨덴 학생들이 보이고 또 학생들이 강의하는 것을 함께 나누는 그런 장면들을 저희가 성공적으로 보여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에서 양방향의 강의를 하게 되면 바야흐로 강의를 지금 소위 비싼 텔레프리젠스, 시스코나 폴리콤이나 소니 같은 장비를 써서 했던 거에도 이걸 넣어서 한 화면에 몰입감이 있는 강의로 만들게 되고 또 그것을 따로 그냥 스카이프만 써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프리젠테이션을 현장보다 더 좋게 할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기 연결도를 나타내고 그렇게 했을 때의 장면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웨비나라고 많이 사용되는 프로그램이죠. 웨비나라는 건 웹에서 세미나에 해당하는데 그때도 지금까지는 이렇게 도큐멘 쉐어링만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보이고 다 각자 들어와서 봤는데 이제는 도큐멘 쉐어링 파트에서 지금 제가 하듯이 이렇게 강사와 화면이 스튜디오처럼 나와서 할수 있게 된다. 그래서 때로는 강사가 얘기할 땐 강사 크게, 때로는 이 모니터가 크게 나오고 이것이 끝나면 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어디서나 사용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웹컨퍼런스 시스템도 같은 아이스튜디오에 웨비나나 기타 프로그램 깔으면은 이렇게 한 장비 안에서 돌아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이제 거 외에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양한 그 비디오 컨퍼런스 프로그램, 특히 뭐 비다요 같이 이렇게 그 많이 사용되어지는 프로그램에서도 전혀 새로운 개발 없이 아이스튜디오를 비다요랑 같이 쓰게 되면 합성된 화면을 화상의 사람 다 보기 때문에 몰입된 그 강의, 지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커지고 잡아지고 다이나믹하게 하는 강의를 볼 수가 있게 됨으로써 이 바이디오 같은 여러 명이 들어오고 이렇게 화면이 가는 데에서도 멋진 강의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림은 지금 여러분 보신 것처럼 그냥 편안하게 혼자서 아무도 주변에 없이 이 장비만 켜놓고 마우스 하나로 강의를 하게 되면 그 프레젠테이션 하러 가서 하는 것보다 원격지에서 하는 것이 더 낫다. 그래서 오늘 그 발표를 하러 모여서 여러분들하고 친목을 다지는 것을 하는 거에 1차적으로 제가 그곳에 가서 파워포인트를 스크린에 켜놓고 하는 거와 파워포인트 스크린에 나오는 것에 제가 지금 한 비디오가 나오는 것을 비교해서 과연 이 과제가 성공적으로 전 세계의 화상회의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기술이 되는가를 여러분이 판단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예로 보내드리고 제가 원격으로 다시 접속을 해서 이제 회의를 하는 것을 통해서 스마트 TV 시대의 컨퍼런스, 스마트 TV 시대의 미팅, 디스커션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젠 프레젠테이션 하러 발표를 하러 가시지 않아도 되고 또 프레젠테이션을 들으러 가지도 않아도 되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버추얼 리얼리티 공간, 스마트 세계 속에서 스마트 장치를 통해서 서로가 교류하고 나누고 또그 정보를 저장하고 그것을 쉐어하는 시대로 가는데 우리 한국의 다림이 이번 3D 스마트 TV 기술 적용
시범 사업을 통해서 이런 것을 구체화시킬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큰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과 함께 남은 몇달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